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메기? 메기 같은 게 잡혔거든요. 와, 엄청 커요, 지금. 와, 진짜. 이런 게 또 나오네요. 야, 내가 맛깔나게 키워줄게. 여기 있지? 네, 안녕하세요. 투건장입니다. 제가 원래 진거미 새우를 잡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진거미는 안 나오고 메기 한 마리 잡혔는데요. 안타깝게도 집에 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나봐요. 그래서 좀 죽게 됐는데, 이렇게 멍기로나 힘줬을 텐데 멍게를 또 가네요. 그럼 메기에게 일단 묵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애도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멍기로나 멍게가 아니라 메기를 좀 다 버리는 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메기를 넣은 메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쉽게 손질하고 쉽게 끓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시청해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 메기가 있는데요. 오다가 불쌍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자, 일단 이거에 메기를 하려면, 손질하려면 먼저 배부터 따줘야겠죠. 먼저 칼로 하면 이렇게 Y자형으로 따줘야 되는데 제가 가위로 하기 때문에 바로 배를 따겠습니다. 아이가 잘 안 드네요. 오, 됐다. 자, 이제 물 좀 틀어주시고. 오, 길네. 자, 이렇게 내장 손질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다음에는 밀가루로 한번 이렇게 겉에 점액질을 이제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점액질 나오는 거? 이걸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밀가루를 이제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씻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거의 다 점액질이 사라졌을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제 확연히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아요 이제. 자, 이제는 이제 등분을 해놓고 이제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먼저 준비물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 매운탕 하려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 라면으로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대신 이런 가진 야채들과 또 매운탕 양념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소주를 왜 가져왔냐 하면, 제가 이걸 마시려는 게 아니라 제가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이걸 좀 쓰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진 야채들, 다진 마늘하고 애호박, 그리고 청양고추, 양파, 이렇게 총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라면은 뭐 너구리, 그리고 나서 뭐 매운탕집에서 뭐 주로 쓰는 그런 양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양념. 이렇게 총 뭐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한번 물을 끓이고 바로 이게 메기를 넣고 이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 잘 끓었다. 일단 먼저 다시마, 너구리에 있는 다시마부터 넣고요. 오, 불 좀 줄여야겠다. 불 좀 잠시만 줄이고요. 이제 라면 스푼은 하나만 넣을게요. 하나만.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라면 맛밖에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양념을 좀 넣을게요. 자 뭐야 왜 안 나와. 자 일단 다 넣지는 않을게요. 조금만 넣고 이제 이따가 좀 부족하면 그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끓여야 되기 때문에 매기부터 넣겠습니다. 자 매기야 잘 가라. 오.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끓인 것 같으니까 청양고추를 넣어볼게요. 이제 이 청양고추가 매운맛을 좀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물을 좀 먹어봤는데 좀 심심해요. 그래가지고 매운탕 양념을 좀 더 넣어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야채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야채 어떡해. 자 이제는 면사리를 넣어볼 건데요. 자, 대망의 면사리입니다. 이제 과연 이게 맛있을지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밑주압 운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 와, 자 오픈하겠습니다. 오, 와. 자 라면 같은데 메기가 들어간 메기라면이에요. 메기라면. 자 여보시면 지금 메기가 들어가 있죠. 와 너무 삶아가지고 지금 다 부스러져요 메기가. 자 이제 바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식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일단은 면부터 먹어볼게요. 면부터. 면은 뭐 평범하죠? 진짜 평범해요. 근데 국물 맛이 다를 겁니다. 이제 확실히 라면 스프가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국물 맛이 좀 다르네요. 면에 그 스며든 국물 맛이 좀 달라요.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확실히 매운탕 소스가 들어가고 되게 메기가 들어가가지고 좀 맛이 다릅니다. 오, 오 얼큰하다. 이게 신기하게 비린내가 진짜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저희가 막 우렁 매운탕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먹는 거랑 진짜 맛이 비슷해요. 와 이게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자 고기 고기는 왠지 비린내가 날 것 같거든요. 우와 자 이렇게 여러분 와 이것도 비린내가 안 나요. 비린내가 안 나고 진짜로 쫄깃쫄깃합니다. 고기가 와 이럴 수가 있나. 민물 고기가 이럴 수가. 응? 와. 자 오늘 이렇게 매기 매운탕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한번 매기를 잡아서 새우하고 같이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